못 잡힌 못한송이 재해병을 살려내라! 해병 동별 출세 위해 귀한 아들 군말 없이 죽어주랴! 특검 선서 거부한 자 그가 바로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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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물이 조금 빠졌지만 해병대 수료를 마치고 처음 받았던 빨간 명찰을 가슴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짜 해병도 아니고 좌파 해병도 아니고 그저 후배 해병의 비극과 의인 박정훈 대령의 고초를 겪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해병일 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집회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해병대 선 후배 여러분, 또 해병 가족 여러분, 청년, 군 장병, 어머님들, 그리고 각 당의 관계자들께 주최 측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7년 전 1987년 6월 국민들의 외침 속엔 호헌, 철폐, 독재, 타도도 있었지만 한여리를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울분 섞인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년 전 오늘 국민들은 권력자로부터 민주화를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못 다핀 꽃한 송이 재해병을 살려내라! 37년 전의 역사와 같이 무도한 권력자로부터 국민이 승리하여 말도 안 되는 사고로 희생된 우리 재해병을 한을 풀어달라는 바람이 담긴 집회명입니다. 87년 6월의 외침의 종착점이었던 오늘, 24년 6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이신 100자 선배님부터 1200자 후배님에 이르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앞장서고 청년과 군장병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재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재해병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누가 수사 외압을 가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과 간신배 무리만이 세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범인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해병대원 특검 받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재해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에게 항명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실 해병대 예비역, 해병 가족, 청년, 그리고 군 장병 어머니들의 외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돌이킬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잡힌 꽃한 송이 재해병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해병 동별 출세 위해 귀한 아들 군말 없이 죽어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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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선서 거부한 자
그가 바로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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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